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팸 전화와 문자를 식별을 해서 스팸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후후 전화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팸 전화를 걸러줄 수 있는 후후 앱을 설치를 하고 앱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의 후후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을 실행을 합니다. 상단에 후후 앱으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화면에 보이는 어플 모양과 같은 항목을 클릭합니다. 설치 버튼 클릭합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한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해당 앱을 사용하기 위한 접근 권한들이 표시됩니다. 앱 사용 권한을 승인해주기 위해 다음 클릭합니다. 기본 전화 앱을 변경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 전화 앱 말고 후 앱을 기본 전화 앱으로 사용하려면 후 항목을 체크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 앱을 그대로 기본 앱으로 사용하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연락처 접근 권한을 허용해 줍니다. 전화 권한 허용해 줍니다. 통화 기록 접근 권한 허용해 줍니다. 신체 활동 정보 접근 권한은 필수가 아니라서 거부하겠습니다. 저장 공간에 대한 접근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SMS 메시지 접근 권한 허용합니다. 이벤트 혜택에 대한 광고 알림 설정은 다음 AO 버튼을 클릭해서 거부해 주겠습니다. 광고 메시지 수신이 거절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필수 항목에만 체크합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 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그냥 사용하려면 건너뛰기를 클릭하면 바로 후 앱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구글 메일 주소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항목 체크합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광고가 표시됩니다. 광고가 오픈되면 아래에 있는 다시 보지 않기를 체크를 한후 바로 옆에 있는 X를 클릭해서 광고 창을 닫아줍니다. 최근 통화 기록 화면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상단에 필수 설정 완료해 주세요 항목을 클릭해서 앱 설정을 완료해 주겠습니다. 전화 수신 시 스팸인지 판단하기 위해 알림 접근 권한을 허용해 주겠습니다. 허용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후후 항목 오른쪽에 버튼을 클릭합니다. 5초간 기다리면서 경고 내용 확인합니다. 승인 클릭합니다. 알림 접근 권한이 허용되었습니다. 위쪽에 보면 설정을 위한 항목이 아직 남아있어서 계속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목 클릭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후후 앱이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클릭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되도록 허용해서 사용하려면 허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터리 최적화 예외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다시 Who App 메인으로 이동됩니다. 위에 있는 나머지 필수 설정 완료하겠습니다. 항목 클릭합니다. 다른 앱에서 스팸 알림이 표시될 수 있도록 다른 앱 위에 그리기 권한을 허용해 주겠습니다. 설정하기 클릭합니다. 다른 앱 위에 표시 허용 항목이 비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앱 위에 표시 허용 항목을 클릭해서 활성화시켜 줍니다. 백키를 눌러 후후 앱으로 돌아옵니다. 필수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각 항목을 클릭해서 여러분에게 편한 설정으로 변경해 줍니다. 후를 설치한 후에는 전화가 수신될 때나 이전 기록을 통해서 수신된 전화나 문자가 스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팸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후후 앱을 설치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